안녕하세요, 예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브롤스타즈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패치 내역을 보면은 이제 또 새로운 브롤러인 칼 있잖아요, 칼도 추가가 되고 밸런스 패치가 또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발리 진 해가지고 진이 일단 굉장히 버프를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크로우도 버프를 먹었고 곧 사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알아볼 거냐, 지금 상점에 들어가 보시면 뿅! 지금 보스에 바로 열리자마자 촬영하는 겁니다.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은 그 테스트 서버를 이용을 해서 미리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스트 서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서에 패치되면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암흑마녀 머티스 지금 150? 이것도 상당히 비싸네요. 원래 암흑마녀가 말이죠, 이거 굉장히 샤프하면서도 뭔가 딱 마녀 느낌이 나는 외모인데 어째 얘는 좀 약간 생기다 만 느낌이다. 일단은 스킨 150짜리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가격이 보자, 세일에서 한 5,000원? 6,000원? 그 정도 하는데 오늘 이 암흑마녀 머티스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바로 한번 사보자. 뿅! 구매 확인. 짜라랄. 올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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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머티스 같은 경우에 제대로 플레이 해보는 날이 왔네요. 악마녀 머티스거든요. 이게 원래 머티스가 남자인데 이게 여자 스킨을 입혀놓으니까 뭔가 약간 이쁜 마녀라기보다는 마귀할멍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머티스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캐릭이죠. 삽 들고 오지게 쫓아다니는데 이번에는 도끼를 들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드디어 트로피가 20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크도 얻었거든요. 그 벽 넘어서 깐죽깐죽 되면서 폭탄 날리는데 근거리로 만나면 진짜 속 터집니다. 얘 다이너마이크도 나중에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요. 오늘은 이 아몽마녀 머티스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AI 모드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 얼굴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 스킨 괜찮은데? 이펙트 꽤 화려합니다. 먼저 이렇게 도끼로 뚝배기 날려주면서 밑에 약간 잔상까지 남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네요. 아야. 오! 어우! 빠져라. 일단은 그 삽 들고 있는 것보다 뭔가 좀 약간 큰 것 같거든요? 어우! 그리고 밑에 무슨 딸랑이도 하나 달려있고. 그 클로에서 암흑마녀 같은 경우에는 발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발 달려있는 모습 보니까 약간 진짜 암흑마녀라기보다는 짜툰 느낌이 납니다. 하이! 하이! 썰어주고요. 그렇지. 이렇게. 아, 이거 멋있어, 일단은. 올롤롤롤로. 아, 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이, 저 스킨 좀 보자! 오, 오, 오! 오! 다 같이 통짜, 통내 한 바퀴! 눈치게임, 눈치게임, 눈치게임! 눈치 게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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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이거 뭐 AI 전에 영혼에 맞다이를 하네요. 최근에 나온 스킨인 이 파콘 리코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그 공대신에 파콘을 톡톡톡톡 날리다 보니까 뭔가 멋있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웠거든요. 요번 모티스 스킨 암흑마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할 때 이펙트 굉장히 화려합니다. 생각보다 퀄리티 괜찮은데요, 저는? 일단은 뭐 못생겼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정작 플레이 화면에서는 이 그 얼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젠그랜 모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았어요. 바로 잡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대한 앞으로 먼저 가서 이거 먹고 쑥 빠질게요. 어, 튀어 튀어 튀어. 역시 모티스는 이 맛이죠. 잼 갖고 튀는 맛이 쏠쏠해요. 허이? 허이? 아야. 노! 하, 얘들아, 나 죽는다. 좋아, 우리 팀 잘한다. 답이 없어요. 아! 아우! 우! 야, 이거! 잼그랩 갖고 튀는 맛 쏠쏠해요. 그렇지. 자, 궁극기 발동 간다. 궁극기 팔뚝 초로록 빠져. 괜찮아. 이쯤에서 패드고 패드고.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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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죄송합니다. 박음은 개트롤이었네요. 미안해. 내가 산 똥! 내가 치울게! 여기 숨어있어. 숨어있어야 돼. 숨어있어야 돼. 요즘 편안합니다. 응, 여기서요. 어쩔 건데, 오면. 그렇지! 아, 이거 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완전 핵트롤 할 뻔했어요. 자, 다음은 쇼다운 모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근데, 그 보티스 같은 경우에는 쇼다운, 솔로 쇼다운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스킨 버프 받아가지고 한번 쓸어 보자고요. 여기 달달하다. 아, 저거 먹으러 가자. 싹쓸이, 싹쓸이, 싹쓸이. 엄마? 어어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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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헛. 그거 피해주고. 좋았어. 그래도 제가 다 먹었습니다. 3개짜리. 일단은 대리라고 정면으로 싸면 안 좋거든요, 제가? 근접이긴 하지만은 맞딜 자체는 대릴이 훨씬 세요. 저는 이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왜 또 대릴이야 여기. 아, 이거 좀 빡센데? 존버 각인가? 저거 덮치자. 저 개싸움 덮쳐야 돼. 오케이. 약간 하이나처럼 근처에 떨어진 그 파워큐브 아주 달달하게 챙겨줄게요. 아이씨, 이거 4개짜리다. 4개짜리는 좀 빡셀 것 같기도 한데.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어디서 티밍을 하려고 이 자식 이거.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자, 피 채우고요. 4명 남았습니다. 솔로 쇼다운에서 또 우승 각 잡히나? 뭐야 쟤? 지금 티밍 각이야 저거? 아, 저것도 티밍하네? 아니, 저 지금 티밍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아, 저 중국 놈들 저거. 아따, 잠깐만, 티밍 간다, 티밍 간다, 티밍, 노노. 아! 후! 빠잇! 뭉디, 그렇지! 그래요, 이렇게 티밍은 뚝배기를 깨줘야 제맛이에요. 아, 속이 다 후련하네, 아주. 자식들이 어딜 티밍을 하려고. 아니, 이거 보티스 너무 잘 되는데, 오늘? 진짜 이거 암흑마녀 버프인가? 솔로 쇼다운에서 굉장히 힘들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어이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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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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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들 왜 이렇게 많아? 아, 어이, 한번 지니까 마이너스 4 떨어지네. 오케이, 크로우? 지금 버프를 먹은 크로우이기 때문에 느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야? 이때다! 여기 꺼야 돼! 아, 이거 뺏겼다! 아, 저거 먹자. 야, 크로우야, 우리 이거 콩고물이라도 먹어야 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일로 와. 아, 이상한 짓 하지 말라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허이, 허이, 허이. 오다다다다다! 그렇지! 오, 얘들아, 야, 야, 뭐해! 나 노리지 마. 자, 저거 먹자. 아, 저것도 뺏기겠네. 이거 힘들겠는데요? 최대한 좀 버티는 방향으로 갈게요. 일단은 크로우가 상태가 안 좋아요. 저거 봐, 쟤 뭐해? 나갔어 너?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 그래. 아, 근데 이거 좀 빡센데. 이거 레온 뭔데? 와, 이걸 모티스가? 헛다다다다! 그렇지! 근접에서 괜찮은데? 모티스? 자, 궁극기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상당히 힘듭니다. 아이, 그래도 2위 한 게 어딥니까? 근접이라 모티스는 붙어야 돼가지고 답이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바운티까지 한번 깔끔하게 이기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우리. 자, 바운티 맵 같은 경우에는 이 맵이 다이너마이크랑 저런 애들이 좋아. 이건 먹고 잰다. 엄마야? 오호! 후후!
베어버려! 그렇지! 한 방 더! 아! 깔끔 깔끔. 좋아요, 살 수 있어요. 이번 맵에서도 상 나쁘진 않은데? 와리가리 와리가리.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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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오호, 긁어주고. 야, 제가 콜트가 게임을 안 하네. 어쩐지 이기고 있더라. 아우, 압도적인 차이인데 근데? 안 돼. 이거 지는 건 아니지 설마? 페이스 챙기자, 페이스 챙기자. 오케이. 야, 우리 팀 너무 잘해. 저건 내가 마무리 지을게. 뿅. 그렇지. 자, 25초. 좀만 더 버티자. 무빙, 무빙, 무빙. 근거리면은 너 답 없잖아. 어, no, no, no. 아, 암흑마녀 멋지서 절덩. 뿅.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필살기. 뿅뿅뿅뿅. 제가 약간 저 다이너마이크 같은 원거리 애들을 좀 약간 견제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스킨 암흑마녀 리뷰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스타즈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